지금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의 자만심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특히나 만연했던 특유의 전체주의적 습성과 맞물려 일본인들은 항상 우리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인터뷰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타국의 사람들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몰아가 그들의 입에서 끝끝내 일본에 대한 칭찬이 나오게 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기괴한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심지어는 미얀마나 대만 등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국가의 취재팀을 파견해 유도신문에 가까운 질문을 하며 타국의 시민들이 일본을 칭송하도록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 뒤에는 마치 전 세계가 일본을 우러러보는 듯하게 편집을 하고 이를 자국의 언론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며 그들 스스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이용했죠. 그야말로 입에 담기조차 싫은 구차한 방법이었는데요. 그런데 특히나 이와 같은 일본의 행동은 양국 사이에 첨예한 갈등의 역사가 있는 한국에게는 더욱더 그 정도가 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예인을 일본 방송 프로그램에 섭외해놓고 많은 일본 연예인들로 하여금 시종일관 압박을 가하게 만들어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하게 함과 동시에 일본을 추앙하는 듯한 언행을 강제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은 음식을 만들 때 재료를 씻지도 않고 넣는다. 한국인들은 고급 명품샵에 가서도 가격을 깎아달라고 한다. 한국인이라서 죄송합니다 등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이름에 먹칠을 한 연예인들이 존재하기도 했고 이렇게 일본인들에게 한바탕 당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복귀한 뒤에도 분노한 한국의 네티즌들에게 수없이 많은 몰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이어가는 중 일본인들의 의도를 알고 있음에도 순간적인 욕심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인 것인데요. 하지만 이처럼 일본의 비위를 맞춰주며 망언을 쏟아내는 연예인들과는 달리 일본의 이러한 유도신문에도 굴하지 않고 대놓고 반기를 든 연예인들도 존재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으로 뽑히는 배우 김태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과거 김태희는 일본 후지TV의 드라마인 나와 스타의 99일에 출연하며 아름다운 외모와 연기력으로 일본 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일본에서는 이런 김태희의 우리나라 못지않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렇게 일본 회사들과 여러 CF를 계약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일본 내에서 그녀의 팬덤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005년에 독도 수호천사로 위촉되며 홍보대사가 되었고 스위스에서 열린 독도 홍보행사에 참여해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자 일본인들은 이전의 우호적인 모습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 완전히 돌변해 이때부터 김태희에 대한 불매운동과 심각한 혐오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현지의 혐한 우익 세력들은 김태희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한 제약회사에 찾아가 김태희를 모델로 세운 것을 취소해라. 반일 배우는 일본에서 장사할 생각하지 말라며 강력한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일부 시위 참가자는 앞으로 김태희가 일본에 오면 죽이겠다는 식의 살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그들은 한류열풍은 친한파 일본인이 광고회사와 함께 조작한 것으로 김태희의 일본 팬들도 사실 돈으로 매수당했을 뿐이다라며 억지스러운 날조까지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로 인해 김태희는 일본과 관련된 CF 및 방송 출연이 모조리 취소되며 크나큰 손해를 입어야 했지만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도 그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독도 홍보대사로 활동을 이어나갔고 일본이 불어일으키는 거센 외풍에도 보란듯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끊임없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외치고 다녔죠. 이처럼 외모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아름다운 그녀는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예인으로 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김태희의 사례에 더해 최근 드라마 킹덤 시리즈로 굉장한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허준호 역시 일본에 몰아가기에 굴하지 않았던 연예인이었는데요. 2009년 당시 SBS의 드라마 올인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던 그는 이후 새로 참여한 뮤지컬 갬블러 공연 홍보를 위해 일본에 방문하게 되었고 이후 역시나 이를 취재하는 일본 기자들은 그에게 매우 무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문제가 계속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국의 배우로서 이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하다며 자국의 땅에서 너무나도 속이 훤히 보이는 질문을 한 것인데 뮤지컬을 홍보하러 온 자리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은 허준호는 이에 당황할 법도 했지만 일말의 당혹스러운 기색조차 내비치지 않은 채 그렇게 한치의 망설임 없이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하던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한 기자에게 다가가 기자가 들고 있던 수첩과 펜을 모두 낚아챘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허준호의 행동으로 기자회견장은 일순간에 정적이 흘렀고 그렇게 그의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 순간 허준호는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기자에게 역으로 질문했고 이에 당황을 감추지 못한 기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제가 미안합니다. 그 펜을 돌려주십시오 라며 공손한 모습으로 사과를 했죠. 일본의 땅에서 심지어 일본인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인 상황에
그게 허준호는 대단한 소신과 뚝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은 마치 내가 이렇게 당신 것을 빼앗고 빼앗긴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니 라는 대답을 몸소 보여준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허준호가 보여준 대단한 소신과 뚝심은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일본을 향한 통쾌한 행동의 표본으로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에피소드이죠. 이때에도 당연하게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인들은 앞선 김태희의 경우와 같이 한국에 대한 불미운동과 함께 혐한 시위까지 펼치며 이에 앙금을 품은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김태희와 마찬가지로 허준호는 흔들림 없이 오늘날까지 배우로서의 꿋꿋한 필모그래피를 이어나갔고 그렇게 더욱더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며 울림을 전해주는 배우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일본에 몰아가기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신념을 보여주었던 강인한 연기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 중 최고봉을 찍은 연예인이 있는데요. 2007년 FT아일랜드로 데뷔를 한 뒤 뛰어난 가창력과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이용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 시원시원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그는 한 일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그야말로 속시원한 사이다 같은 모습을 선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용기는 일본 방송국의 섭외를 받아 일본의 음식을 맛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일본 방송국 측에서는 이용기에게 오코노미야키를 대접하며 MC들로 하여금 맛이 어때요? 한국 부침개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싼 느낌이 듭니까? 라는 질문을 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이용기에게 한국 음식에 대한 비하와 일본 음식에 대한 칭송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용기는 오코노미야키를 먹고는 무미건조한 표정을 지으며 맛있네요. 그런데 한국 부침개가 더 맛있어요. 이 음식은 비싸다기보다는 오히려 싼 느낌이에요 라며 통쾌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듣게 된 일본인 패널들은 이에 모두 당황해 대답이 정말 빠르네 라며 웃음을 짓고는 유야무야 이 상황을 넘기고자 했지만 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던 일본인 시청자들은 그야말로 눈이 뒤집히며 큰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평소에도 FT아일랜드의 음악이 별로라고 생각했다. 일본에 와서 이렇게 말할 거면 애초에 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소소한 투정에서 시작해 단일 연예인 이용기가 다시 일본에 온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비난까지 폭발했지만 쿨한 성격의 이용기는 이에 별다른 반응조차 보이지 않은 채 그렇게 꿋꿋이 소신 있는 활동을 이어나갔고 이에 일본인들은 한동안 이용기라는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굳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방송 이후에도 FT 아일랜드는 활동에 어떠한 타격도 없이 음원만으로 일본의 오리콘 차트를 정복하고 성황리에 일본에서 공연을 하는 등 순탄하게 음악 활동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행적에서 역시나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옛 속담이 저절로 떠오르네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요란할 수레마저 없어져버린 일본이기에 그들의 모습이 요즘 더더욱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토록 구차하면서도 속 좁은 행동을 일삼아오다 결국 파국을 맞이한 일본에게 자그마한 조소를 보내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950년 겨울 당시 대한민국은 남침한 북한군을 연달아 격파한 뒤 38선을 넘어 파죽지세로 북진하며 그렇게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최초 북한군의 기습 이후 갑작스러운 북한의 공세에 궁지에 몰렸던 한국은 유엔군을 필두로 한 세계 지원군들의 힘을 받아 기적과 같은 역전을 이루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를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던 중국이 인해 전술로 무수한 중공군들을 동원시켜 그렇게 수적 공세를 펼치며 곧 끝이 날 줄 알았던 전쟁은 또다시 끝없는 악전고투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아직 군사무기의 첨단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점이었기에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우리는 중공군의 물량 공세에 그대로 전쟁의 승기를 내주어야 했던 것이죠. 실제로 1950년 11월 말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던 미 8군이 중공군에게 괴멸에 가까운 대패를 했고 끝도 없이 들이닥치는 중공군에 미 10군단 전체가 중공군에 포위당해 섬멸될 위기에까지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유엔군 측에서는 급히 철수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수많은 중공군과 북한군이 온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었기에 그렇게 암담한 미래만이 남아있는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국군과 미군이 몰살당하며 이 지역을 내주게 된다면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생존 역시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위기를 맞고 있었죠. 그런데 이처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단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만들며 무수한 생명을 살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역사에 다시 없을 위대한 결단으로 손꼽히는 이 흥남 철수 작전의 주역 중 한 사람은 바로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이달의 전쟁 영웅으로 뽑히기도 한 레너드 라루 선장인데요. 당시를 돌이켜보면 우리 국군의 상황은 거의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수를 셀 수조차 없이 많은 중공군의 끝없는 공세에 더해 함경남도 특유의 살인적인 한파가 불어닥쳐 더 이상은 전투태세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점점 아군의 기세는 꺾여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중공군의 공세를 겨우겨우 막아내던 국군과 유엔군은 몇 차례의 전투에서 끔찍한 참패를 당하게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당시 지휘관들은 철수와 북진을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중공군과 북한군은 기필코 전세를 역전시키겠다는 일념하에 지치는 기색조차 없이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고 결국 조건과 상황, 환경이 모두 불리한 아군 측은 후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철수를 결정했지만 돌아가는 길 역시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철수가 결정되었을 당시 함흥과 흥남 일대를 제외한 함경도 전역은 이미 중공군의 수중에 넘어간 상태였고 그렇게 12월 9일에 이르러서는 중공군이 원산까지 점령하며 우리의 테러가 완전히 끊겨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배로 철수하는 것 이외에는 아군의 병력들과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해로를 통해 철수하는 건 역시 굉장히 위험부담이 큰 일이었는데요. 만일 병력을 실어나르던 배가 공격이라도 받게 된다면 그 즉시 무수한 인원들이 손쓸 틈도 없이 몰살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군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이었기에 그렇게 해로를 통한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에 유엔군 사령부는 해상 철수가 이루어지는 흥남부들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설정하고 동해에 위치해 있는 미 해군 함포사격의 도움을 받기로 하며 그렇게 국군과의 철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후 인원들을 실어나를 배가 차례로 부두에 도착하고 순조롭게 작전은 진행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병력들이 철수를 결정했다는 소식은 이미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생명을 부지하고자 사람들이 흥남부대로 몰려 배를 타려는 인파들로 인해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애절한 부탁과 간청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군 지휘부에서는 이 피난민들을 데려가는 것을 꺼려했는데요. 피난민을 태우느라 시간을 지체할수록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미군의 희생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었고 또한 병력과 장비, 물자를 싣는 것만 하더라도 수송선이 부족한 실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결정적으로 만약 피난민 사이에 북한군과 중공군의 스파이가 침투해 수송선 내 파괴 공작을 펼치게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참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죠. 이에 미군 지휘부 측에서는 이러한 피난민들을 두고 가겠다며 우리 국군에 통보를 하기에 다다랐는데 하지만 단 한 명의 국민의 생명도 허투루 여길 수 없었던 한국군 지휘관들은 피난민을 버리고 가느니 차라리 우리가 걸어서 후퇴하겠다며 맹렬히 이에 반발을 했고 결국 끈질긴 설득 끝에 미군 측에서는 병력과 장비를 싣고 남는 자리가 있다면 피난민을 태우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렇게 흥남부대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속을 태우고 있던 민간인들은 이에 겨우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철수 작전은 시작되었지만 남아있는 사람 수에 비해 보유한 수송선의 수는 턱없이 모자랐는데 당시 피난민은 10만 명에 달했으나 미군은 자국의 병력과 물자를 우선시하며 철수를 진행했고 이대로라면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흥남부대에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에 피난민들 사이에서는 먼저 수송선에 타겠다며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다툼의 현장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이를 지켜보던 국군 지휘관들의 시름이 깊어질 무렵 근처에서 미국의 상선을 이끌던 한 외국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을 메리디스 빅토리아의 선장이라고 밝힌 레러드 라루라는 사람이 자신의 배를 이용해 흥남에 머물고 있는 피난민들을 철수시키는 걸 돕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에 국군은 반색하며 그를 반겼지만 각종 화물을 싣고 있던 메리디스 빅토리아의 탑승 정원은 고작 60명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수송책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피난민들을 모두 데리고 철수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국군은 여전히 막막한 한숨만을 내쉬고 있는 실정이었죠. 하지만 레러드 선장은 한 번 더 대단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순날에도 이날의 상황을 묘사하며 나는 쌍안경으로 비참한 광경을 봤다. 피난민들은 자기가 갖고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항구로 몰려들었고 그들 옆에는 병아리처럼 겁에 질린 아이들이 있었다며 당시의 장면을 생생히 떠올릴 정도로 피난민들을 무척이나 안타깝게 여겼던 그는 자신이 봐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도 싣고 있던 무기와 물자들을 버려가며 그렇게 우리 피난민들을 승선시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무려 약 16시간 동안 기존 정원의 233배에 달하는 14,5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피난민을 이 배에 탑승시킬 수 있었고 그렇게 12월 22일 마침내 흥남을 떠난 배는 23일 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무사히 우리의 거제도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단일 선박으로서 가장 큰 규모의 구조작전을 수행한 배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는 레러드 라루의 이날의 결심은 그렇게 14,500명이라는 목숨을 살린 것에 더해 그가 구한 사람들의 훗날 후손들까지 생각해본다면 거의 몇백만 명에 달하는 생명을 구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은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선택은 시간이 흐르며
전 세계에도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류애와 감동을 전해주었고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불리며 현재까지도 회자되고 칭송받고 있는 중입니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이렇게 찬란히 피어난 인류애의 한 장면은 무척이나 각박해진 지금의 세상에 또 하나의 교훈을 전해주는 듯 하는데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주변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결국 타인을 향한 친절과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면서도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인류애가 아닐까 싶네요. 71년 전 한 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베푼 이러한 선의에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심을 표하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71년 전 1950년 6월 25일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갈라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편안히 잠들어 있던 새벽 4시 북한군이 암호명 폭풍 224라는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대한민국을 기습 침공한 것인데요. 갑작스러운 전쟁 발발 이후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해온 한반도는 금세 서슬퍼런 총성이 오가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날을 위해 체계적으로 전쟁을 준비해온 북한은 남침 직후 수십 수백 킬로미터 수준의 작전 기동을 하며 우리나라의 총 공세를 펼쳤고 이에 한국은 궁지에 몰려 나라를 잃어버릴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유엔을 필두로 한 세계 각국은 우리나라에 지원 파병을 보냈고 그 덕택에 한국은 가까스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으나 이미 많은 한국인들은 그렇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은 뒤였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살해당한 국민의 피는 강을 따라 흘렀고 가족을 잃은 이들의 곡소리는 나라를 가득 메웠죠. 그렇게 6.25 전쟁으로 인해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피난민들은 약 600만 명에 수렴했고 그 중에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거리로 내쳐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며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나섰지만 험난한 시국은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죠.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일삼던 북한군의 눈에는 저항할 힘도 그리고 의지도 없는 민간인들 역시 죽여야 할 대상에 불과했던 것인데요. 겨우 북한군의 눈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쌀 한 줌 얻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국토에서는 생전을 위한 먹거리 하나 구할 수 없었고 결국 많은 이들이 쓸쓸한 죽음으로 남으며 그렇게 생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저려울 정도로 비극이 만연했던 시기에 부모를 잃은 채 거리를 떠돌던 한 소녀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어 암담했던 아이의 삶을 구원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는데요.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감동적인 인류애를 보여준 그는 바로 25살의 나이로 한국에 파병된 터키 병사 슐레이만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벌어질 당시 슐레이만은 터키 육군에서 대위로 활동하고 있던 직업 군인이었는데요.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자국의 안보를 든든히 지키던 그는 상관으로부터 한국으로의 파병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고 그렇게 한 나라에 일어난 비극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슐레이만은 이에 망설임 없이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터 속으로 뛰어든 그는 목숨을 건 치열한 전투로 매일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대의 통신이 두절되어 명령을 받아오기 위해 다른 전우들과 유엔기지로 향하고 있었고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와중 예상치 못한 곳에 매복하고 있었던 북한군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습격에서 그는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차량이 완파되어 버렸고 이에 슐레이만은 언제 다시 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동료들과 숲속을 가로질러 그렇게 몸을 숨긴 채 이동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향한 숲속에서 그는 또 한 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해가 진 어두운 숲속을 달빛에 의지해 걸어가던 그에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어린 소녀가 죽은 엄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어찌할 방도도 없이 추위에 떨며 그저 엄마의 손을 잡고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고 이에 안쓰러운 마음이 든 슐레이만은 잠시 고민 끝에 이 소녀를 데리고 부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대에 도착한 그는 갈 곳도 그리고 찾을 사람도 없는 소녀의 처지를 알고 있었기에 달빛 아래에서 그녀를 발견했다는 의미로 다를 뜻하는 터키 여인 아일라라는 이름을 지어준 뒤 마치 자신의 자녀인 듯 정성스레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소녀 역시 자신을 거두어준 슐레이만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그를 따르게 되었죠. 전쟁을 겪으며 부모마저 잃은 아일라는 마음속의 상처가 무척이나 깊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세 그가 가르쳐주는 터키어를 배우고는 통역을 해주는 등 슐레이만과의 생활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모두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전쟁 중에서 우연히 자신을 발견해준 슐레이만 덕분에 그렇게 아일라는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슐레이만과 아일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빠와 딸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깊은 유대를 쌓으며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이별은 정해진 운명처럼 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슐레이만은 한국인이 아니었기에 파병 기간이 지나자 터키로 다시 돌아가야 했고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아일라라고 하더라도
그녀를 데리고 터키로 향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점점 복귀 날짜가 다가올수록 도저히 야일라를 한국에 두고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슐레이만은 결국 자신의 국가를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에 남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슐레이만의 보고를 들은 상부에서는 이에 노발대발하며 한국에 남겠다면 군인을 그만두라며 강경한 반응까지 보였고, 이에 슐레이만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그가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일라는 그저 슐레이만을 졸졸 쫓아다니며 평소처럼 애정을 표했는데, 그렇게 마침내 슐레이만이 자국으로 복귀하는 날이 되었고, 마지막까지 아일라를 두고 떠날 수 없었던 슐레이만은 급기야 짐칸에 아일라를 숨겨 터키로 데려가려는 시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군인에게 들키고 말았고, 결국 슐레이만은 아일라를 터키군이 지은 안카라 학원이라는 보육원에 맡기고 그렇게 터키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슐레이만은 터키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딸과 같이 여겼던 아일라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고, 이후 자국에서 그녀를 어떻게든 찾아 데려오고자 했는데, 하지만 정작 소녀의 한국 이름을 알지 못했던 그는 아무리 아일라라는 이름으로 수소문을 하더라도 그녀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저 잊혀지지 않는 아일라의 모습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간직해야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리움은 슐레이만 뿐만이 아니라 아일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구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며 온 마음을 다해 돌봐주었던 슐레이만을 아버지처럼 여겼던 그녀였기에 이제는 김은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성인이 된 아일라는 후에 이산가족 찾기 등을 통해 이런 슐레이만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머나먼 타지에 있는 이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그녀 역시 애달픈 감사함을 가슴속에만 품은 채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무려 60여 년이 지났고, 그렇게 그들의 인연도 이제는 긴 시간 속에 잊혀질 것만 같았던 때에 정말이지 기적과도 같은 재회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2010년에 이르러 참전용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던 MBC는 이러한 아일라와 슐레이만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부쩍이나 안타까운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던 방송국 측에서는 이런 아일라와 슐레이만을 수소문한 것입니다. 여전히 서로의 마음속에 지난 날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그들은 그렇게 세월이 흘러 흐려진 기억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며 방송국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마침내 60년 만에 이 두 사람은 다시금 얼굴을 마주보게 됩니다. 죽은 엄마의 손을 잡고 울던 어린 소년은 어느새 자식을 낳고 손자까지 둔 할머니가 되어 있었고, 젊은 용기를 품고 타국으로 향했던 청년은 머리가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서로를 알아본 슐레이만과 아일라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보고 싶었다라고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짧은 재회의 시간은 금세 지나버렸고, 둘은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언젠가 다시 만날 기약을 하고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처참한 전쟁 속에서도 이런 따뜻한 인류애로 피어난 이야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2017년에는 이 사연을 바탕으로 한 영화 아일라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오히려 터키에서 무려 500만 명이라는 관객을 동원하며 터키 역사상 역대 흥행 5위 작품에 오를 정도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전쟁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한 명의 인생을 구원한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이 많은 터키인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이러한 이야기에 이 영화를 본 터키인들 모두가 깊은 감동을 느꼈던 것이죠. 70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 이렇게 6.25 전쟁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이야기를 가진 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깊은 상처와 또한 감동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이런 슐레이만과 아일라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